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야, 진짜 연습을 잘 하셨네요. 아, 거의 저기 뭐야,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, 또 많게는 뭐 한 두 번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0%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몰라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하던 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해보고,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한 네다섯 번 더 펌프질을 하니까는 그 음경이 뻐근한 감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. 선생님은 실린더가 네. 20cm 짜리가 들어갔거든요. 이게 펌프 횟수가 꽤 많아야 돼요. 아마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최소한 12, 13번 정도는 가요. 그리고 굵기가 있는 편이시거든요. 네. 그 물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이 아, 이렇게까지 눌러야 되라고 하실 만큼 더 눌러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점점 늘어나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네. 대체로 보면은 펌프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해요. 아. 그래서 뻐근함을 느끼실 때까지 정도가 100%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100%의 정도가 조금씩 변해가겠죠.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고 네네. 어느 순간인가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무리 눌러도 더 안 들어가는 정도가 되거든요. 저 결코 터지질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뭐, 연습하는 거, 연습할 때만큼의 그렇게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용하진 않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은 네. 뭐 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잘 쓰신 것 같아요. 불편하진 않으셨어요? 네, 불편한 건 없는데, 근데 길이 자체는 발기된 상태에서 이제 물만 빠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수축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옷 입고 이제 뭐 이 사회생활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불편한 그런 감은 있죠. 원래는 우리가 절반 이상 줄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거는 말씀대로 사라져요. 네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좀 불룩하니까 네. 그걸 걱정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. 그거 이외에 사용하실 때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? 네, 그렇게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어요.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수술하시고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? 처음에 많이 아팠죠. 당일날은 많이 아팠는데 네. 하루 넘으면서는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. 근데 그 통증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계속 가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더라고요. 그 통증은. 아, 일주일? 네. 근데 저는 첫날 이제 하고서 이제 여기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그때가 제일 아프고 그러더라고요. 대부분 그러셨어요. 네. 차로 빼고는 괜찮더라고요, 그래도. 그날은 저희가 소변줄도 넣어놓고 붕대도 감고 막 이러니까 되게 네. 불편하세요.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종적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거의 두 달 이상씩 줘요.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아파하는 것 같아요. 아, 거기서 그 정도 두 달씩까지 그 정도 통증이 이렇게 더 지속할 없죠. 수가 있나요, 그게? 한국에서는 극히 드물어요. 수술하는 방식의 차이인 건지 어디서 그런 경우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일주일이면은 사실 짧은 편이긴 해요. 통증은 또 주관적인 거라 네. 똑같이 해도 누구는 다 아프고 덜 아프고 뭐 이렇게 돼. 아무튼 경과 좋으시네요. 네. 하실만 했어요? 아, 네. 너무 좋습니다. 아주. 너무 좋고 하여튼간에 선생님이 또 워낙에 또 실력이 또 출중하시고 그래가지고 더 이게 또 만족감을 더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수술한 거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결과 자체는 좋기 때문에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앞에 다녀올게요. 네.